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오늘 지금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좀 스크롤을 좀 해보면 눈에 띄는 건 LG전자인데요.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가 기존의 사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비중을 축소하면서 LG전자에는 크게 이제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를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사업으로는 전장사업부. 그러니까 네. 차량용 그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해볼 수, 그렇죠. 예, 네. 영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시가총액은 24조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에서 올해 예상한 영업이익은 한 5조 1000억 원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배 정도. 순이익단으로 도출을 하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크게 높지 않은 수치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단적으로 뭐 주가 수익 비율 10배 이하로 하면은 낮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단적으로 낮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 사업별로 이제 글로벌 업체와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뭐 가전 사업부는 월풀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고 전장 사업은 이제 뭐 중국의 업체라든지 글로벌 업체와 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요인을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올해 실적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대형 TV 측면이 일단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OLED TV. 예, OLED TV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체 주기도 되었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로 실적 증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전장 사업이라든지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은 수주가 반영이 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60조 정도였습니다. 네. 이 60조 정도에서 그 사업 내 매출 비중이 이제 전장에서 증대가 할수록 LG전자는 좋아진다라고 좀 심플하게 접근이 가능하겠는데요. 네. 현재 기준에서 약 10% 이상 정도가 전장 사업부의 매출 비중인데 이게 연간으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분기별로도 증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요인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현재 시가총액 24조에서 한 30조 정도까지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주도 업종 내에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만약에 뭐 해외에 이제 다시금 뭐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또 다른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전기차 사업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전장과 관련해서는 뭐 LG 그룹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논외 프리미엄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은 관심은 높게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전자는 계속해서 뭐 호재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애플카 기대감도 있고 네. 또 벤츠사의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또 공급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외국인 기관도 수급이 좀 양호하고 추세는 좋아 보이는데 네.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단적으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은 급하게 접근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의 대응 같은 경우는 미리 보유하지 않았다면 기본 물량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눌리면 접근한다. 뭐 장중 조정이라든지 타겟 가격을 정해놓고 그 정도 가격에 왔을 때 접근하는 측면이 가능하거든요. 네. 오늘만의 주가로 봤을 때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이제 밴드적인 측면에서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소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일은 일부 정도 접근하고 3거래일 내에 이제 14만 원 초반을 지킨다고 하면은 네. 추가 매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